The 12 Star Fairies. 바람으로 떠나는 보물기행 법주사. 속리산은 백두대간 줄기의 소백산맥에서 한가운데 솟아올라 충청남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명산이다. 문장대, 은폭동 계곡 등 빼어난 명승지와 속리산 정이품송, 망개나무 등의 천연 기념물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속세를 버리고 오르는 산이라 일컫는 속리산에 자리한 법주사는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로 널리 알려진 천년 고찰이다. 법주사는 사찰의 보고라 불릴 만큼 국보급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시선을 압도하는 높이 33m의 동양 최대의 미륵불 입상인 금동 미륵대불과 더불어 경이로운 자태의 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 들어와 천왕문을 지나면 바로 앞쪽에 웅장한 규모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 탑인 국보 제55호 팔상전이다. 높이 22.7m에 달하는 팔상전은 조선시대의 목조 건물로 정유재란 당시 불에 타 없어진 후 1605년 사명대사에 의해 중건을 시작하여 1626년에 완성됐다. 팔상전을 지나면 우리나라 3대 불상전 가운데 하나인 대웅보전에 이르는 마당이 나오는데 보호각 내에 신라 석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석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5호의 쌍사자 석등이다. 천왕문의 안쪽 오른편에 자리한 국보 제64호 성련지는 돌로 만든 작은 연못이다. 연을 심은 연못, 연지는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사찰 입구에 연못을 조성해 놓기도 하는데 성련지는 연못 대신 만들어 놓은 석조물이다. 성련지와 마주보는 반대편의 보호각에는 거대한 크기의 무쇠로 만든 솥이 있다. 큰 사발 형상의 보물 제1413호 법주 사철왁은 높이 1.2m, 지름 2.7m, 둘레 10.8m에 달하는 대형 주물솥으로 통일신라 때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상부에 외반된 전이 달린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하였고 두께는 3에서 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20여 톤으로 추정된다. 법주사에는 이외에도 보물 제15호 사천왕석 등 보물 제216호 마의 열애 의상 등 뛰어난 문화유산들이 즐비한 대가람이다.